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코롱인더. 코롱인더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83,900원에 10%요. 83,900원에 10%요? 예. 자, 코롱인더. 사실 이 종목 지난해죠. 그 고점이 11만원도 넘어갔던 종목인데, 아,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네. 6만원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솟구칠 때 안 됐나 계속 기다리고 계실 텐데, 참 답답하네요. 자, 손실 좀 커졌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이걸 좀,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고, 안 그러면, 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볼까 해서. 알겠습니다. 올라가면 자, 올라갈 수 있는가? 예. 자,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하면은 예. 또 해법이 좀 될 수 있을지, 아, 코롱인더에 예. 대해서 전략 좀 가다듬어 볼게요. 예. 예. 자, 코롱인더,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릴 텐데, 아, 전문가님, 코롱인더 예. 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요거를,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거죠? 네. 자, 요거를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작년 하반기 때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주가 자체가 좀 매수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좀 투자자분들이 매수해서 수익 낼 생각만 하는데요. 내 생각에 그건 100% 맞았을 때는 수익을 낼 생각만 하는 게 맞는데, 이 모든 투자자들이 100%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산 종목, 이 종목은 어디서 들었든 간에 뉴스에서 좋다고 들었든 아니면 이 경제 TV나 그런 데 증권 방송에서 좋다고 들었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했든 다 100이면 100 이 종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매수를 하실 때 목표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뭐 어느 정도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손절을 치겠다라는 그런 기준도 좀 이렇게 세워두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롱인더는 조금 길게 갖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뭐 저 작년에 114,500원까지 올랐다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예요. 근데 이 코롱인더가 저 실적 발표는 5월 3일 날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1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매출 부분들은 좀 올랐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출 부분들은 좀 올랐겠지만 지금 이 원료가 되는 원재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일단 뭐 영업이익이나 흑자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 자체가 지금 뭐 현재 실적 나오는 거 뭐 거기에 비하면 지금 1조 6천억 정도 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인데요. 자, 뭐 올해 예상되는 예상 영업이익이 뭐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3월 14일 날 좀 5만 5천 원대 저점을 찍었는데요. 자, 이쯤 근처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게 좀 갖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유는 또 요게 뭐 좀 있으면 제품 가격들하고 이런 부분들도 원재료 가격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가 자체도 마찬가지 이 에틸렌에서 뭐 모든 걸 뽑아서 만드는데요. 화학 제품은 요 에틸렌 가격 같은 경우도 유가가 내려가면 원재료 가격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수익성도 괜찮아질 거고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수소 관련 모멘텀입니다. 엊그저께 아까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이런 쪽 뭐 저 신재생 에너지 요런 에너지 관련되는 것들이 뭐 원전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수소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련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코롱 인더는 그 수소차의 수소 연료 전지죠.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수분 제어 장치 요거를 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되는 모멘텀들이 좀 이렇게 좀 발생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오면 야 이거 뭐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못 움직이는데요. 수소 섹터는 거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신정부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냥 좀 보유하시고 조금 길게 중장기로 이렇게 들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일단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아래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조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조금 그 사람을 조금 진 빠지게 하는 실적 부분들이 당장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주가가 탄력 있게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그 힘든 모습들, 사람 진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지금 뭐 현재 상태를 보시면 이 22평선 자체가 빨간선입니다.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주가는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평선이 60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즉, 뭐 요게 골든크로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관들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지금 아래 부분들에 좀 빨간색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조금 차분하게 들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뭐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한 5만 7천 원대 정도 그 정도면 일단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고요. 안 내려오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 그것만 들고 가시면 되겠죠. 자,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코오롱인더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교체 뭐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종목 교체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네요. 만약에 주가가 5만 7천 원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평균단가 좀 낮춰보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길게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코오롱 인더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많이 좀 떨어져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아무쪼록 저희의 진단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유튜브에서 김경미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그래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HK이노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평균 단가가 51,395원입니다. 비중이 30%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비중도 제법 있으시고 단가도 조금 높으셔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 반토막 딱 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이 뭐냐면요. 주가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해도 될까요?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이신 것 같네요. 꼭 상담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난 1월에 나왔던 저점이 38,000원대였고 다시금 그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K이노엔 이 종목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HK이노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네.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락 국면이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만 않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에
그 작년 8월에 이제 네. 상장을 한 이후에 계속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면은 이 종목이 어떤 신사업을 그리고 신약품을 개발하고 있느냐? K-캡이라는 이 식도성 그 식도염에 예. 관련한 이 제품이 이제 14일 날 4월 14일 날 네.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 그대로 다시 좀 하락하는 음봉을 그리면서 예.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바닥이다라고 잡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네. 과연 나쁠까요, 앞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죠, 사실. 네, 너무 많이 내려왔고 예. 그리고 지금 많이 상승했었던 테마들 이런 네. 이제 펀드 같은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해서 이제 뭐 이쪽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그런 흐름이 지금 미 증시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윤 당선인이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찾아가서 말을 하면서 이제 돈이 없어서 신약을 못 만드는 이런 사태는 없도록 할 것이다. 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밀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 특히나 이제 HK이노엔 지금 많이 밀렸지만, 저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잡기보다는 네. 조금 관망하면서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38,000원 요 부근 라인이 전저점인 쓰리바닥 지점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추가 매수 요거는 좀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하고. 추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30%세요. 네.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간다라는 거는 다소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비용을 네.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좀 빠르게 나는 탈출을 하고 싶다. 그런 고민이시라면은 48,000원 여부 지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추매하셔서 46,000원 요 부근이 1차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부근에서 일부 물량 그 추가 매수했던 물량 좀 덜어내시고 진입하셨던 51,000원 요 부근 50,000원 라인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세 좀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예.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K이노엔 사실 이 종목도 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반토막이 고점 대비 좀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거 언제쯤 상승할까 싶다가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닐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신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매수하셨던 가격 구간 5만원대 초반까지는 반등의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리스크도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시려거든 38,000원대 그 밑에 바닥 구간에 정확히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 낮아질 텐데 46,000원 정도에서 1차적인 저항이 나올 때 그때 비중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HK이노엔 살펴드렸으니까요. 김경미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유튜브로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CS미드입니다. 62,900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CS미드 좀 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의 현재 주가가요. 59,200원, 6만원 조금 아래예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매가 가능하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4만원 중반 정도까지 정말 많이 내려갔던 종목인데 그때 오랜만에 한번 솟구쳤거든요. 그 솟구쳤던 가격 구간이 딱 지금 매수하신 그 구간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지켜주면서 한번 솟구치나 싶더니 결국 오늘 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답답한 마음에 저는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괜찮은 건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CS윈드 예. 풍력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주가가 오늘 좀 또 내려갔네요. 이제 예. 추가 매수 괜찮은 건지 앞으로의 전략 좀 잡아주시죠. 우리 조카가 하나가 네. 지금 이제 저 대학 졸업하고요. 네. 이제 저 사회에 나와갖고 이제 돈을 막 버는 그런 조카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제 돈 몇 푼 번다고 주식에 예. 관심이 생기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초에 네. 2월 달이었던가 하여튼 그때
전화가 왔어요. 네. 삼촌 뭐 주식 어떤 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반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계속 전화하고 막 예. 그렇게 할 것 같아 갖고 네. 그게 바람직한 뭐 주식 투자를 바람직하게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네 월급 타서 그냥 이 쓸 돈을 쓰고 이 남는 돈 네. 갖고 계속 그냥 한 종목만 네. 사모아라. 저축하듯이 CS 윈드만 사모아라 어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좋게 보는 종목이라는 건가요? 예,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예. 작년에 이게 매출을 뭐 1조 2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네. 최초로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한 2년 후 정도 되면 매출이 2조 정도를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안 움직이고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저 인수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전 쪽을 굉장히 강하게 밀면서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수위에서.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좀 저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이 CS 윈드는 국내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국내 매출은 거의 없고 네. 전부 다 해외 현지에다가 공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작년에도 그 글로벌 해상 풍력 회사 베스타스 쪽에서 갖고 있던 것들 뭐 그런 미국 공장을 인수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고 뭐 대만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포르투갈 쪽 이쪽에도 공장이 있고. 글로벌이네요, 정말. 예. 이 전 세계적으로 예. 유럽 뭐 저 미국 쪽, 아메리카 쪽 뭐 이런 쪽들 전부 다 현재다 공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럽 쪽 매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작년에 이 풍력 타워에 대해서 이 저 유럽 쪽에서 중국 쪽에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네. 관세를 부과했는데 뭐 물론 중국 공장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생산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유럽에서 생산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도 유럽 쪽에 납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예. 지금 무엇보다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어갖고 지금 러시아가 그 폴란드가 저 우크라이나를 좀 많이 도와줬죠. 그렇다고 야, 니들한테 이제 천연가스 안 팔아 그래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 국가들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저 안 하던 원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수소하고 연결이 돼서 너무 길어져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수소하고도 연결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워낙 러시아 쪽에서 제재를 저 수출을 안 하고 또 뭐 이런 부분들 저 수출도 안 하고 또 네. 수입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워낙 좀 걱정이 되니까 미국에서도 뭐 저 부규제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채굴 못하게 했는데 그쪽도 셰일가스들 뭐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내후년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요. 매출이 뭐 한 2조 이상은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조 이상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한 2천억 가까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글로벌 풍력 업체들 뭐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퍼 밸류가 만 28배 정도가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해 보면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니까 일단 뭐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예. 자, 뭐 현 정부에서 저 신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이런 거 잠깐 동안 뭐 그냥 네. 불확실성 그런 걸로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CS 윈드 같은 종목들은 성장이 보장된 종목이에요.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차분히 계속 사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1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추가로 좀 떨어지면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주가가 59,200원 정도 돼 있는데 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5,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시장하고 같이 밀리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 관련해서 조금 뭐 불안감으로 작용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55,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들고 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풍력의 대표 주자죠. CS 윈드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지금 저평가 구간에다가 앞으로 미래 성장이 확실히 보장된 종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만큼 앞으로 강력하게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긴 관점으로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한 55,000원 그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S 윈드 살펴드렸으니까 좀 쭉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공부 대박나자님의 CS 윈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은요? 16,300원에 비중은 20%요. 16,300원에 20%요? 예. 자, 혹시 이거 매수는 언제쯤 하신 거예요? 언제 했냐, 그러면요. 예. 요거 분할 안 해줄 때 32,500원에 매수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예. 내가 한동안 안 보니까, 네. 안 보고 있다가 보니까 200주가 들어오면서, 네. 이런 가격이 돼가지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좀 되셨고.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사실 올 들어서 지금 주가가 가장 낮은 수준인데 15,500원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손실을 네. 좀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 그렇지 네. 않으면 네. 이걸 팔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추세가 지금 과연 이게 괜찮은 종목일까? 약간 의구심이 드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가 자꾸 좀 낮아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을 네. 이렇게 컨택을 하셨다. 근데 이제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패키지 1위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찍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작년 8월부터죠.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나는 야 간다 하면서 혼자서 상승을 네. 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도 지금 주가는 오늘 좀 주요 자리를 좀 이탈을 하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예. 있는데 이 종목만 빠졌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네. 좀 큰 틀로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또한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갈 것인가 라는 여기에 착안을 했었을 때 애플카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애플이 18년도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4배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는 동안 이제 애플카 관련주로 해가지고 LG이노텍이 거론이 됐었죠.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6배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후공정 관련해서 지금 수주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좋고 이런 종목은 저는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펀더멘탈이 뛰어난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다시금 반등해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니면 짧게 보고서 이렇게 진입을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저는 전고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재적 가치가 풍부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크게 의심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선장님 한미반도체 지금 흐름은 조금 부진한 흐름이긴 하지만 지켜보고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워낙에 좀 좋은 종목이래요. 자, 그래서 2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조금의 좀 의구심을 좀 지우시고 아마 확신 갖고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한미 반도체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목표 가격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다시 유튜브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유튜브에서, 땅꼬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아, 이 종목, 오늘 또 많이 언급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한국석유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아, 한국석유뿐만 아니라 오늘 뭐, 에너지 관련주들 뭐, 모조리 상승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8,3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18,300원이라면은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석유가 이전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3월 초였죠. 고점이 26,000원까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 뒤로 쭉 빠졌다가 오랜만에 오늘 솟구쳤습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부터는 어떻게 움직일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좀 잠잠하다가 오랜만에 한방 쳤는데 예. 이거 길게 갈까요? 자, 이 주가가 네. 좀 크게 강하게 이렇게 뻗어가려면요. 네. 재료가 신선해야 돼요. 신선한 재료라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재료였었죠. 네. 저도 이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쟁은 2월 달에 터졌지만요. 네. 1월 저 보니까 뭐 전에 기록을 보니까 12월 14일부터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갖고 TV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였어요. 네. 근데 한번 시세를 좀 크게 뽑았던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만 원에서 한 2만 6천 원 정도 갔으니까 네. 2.6배 정도 올라왔으니까요. 상당히 좀 큰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예. 자, 지금은 이제는 재탕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탄력 있게 강하게 좀 이렇게 더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위에서. 고점에서 두들겨 맞은 그 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재료가 나온 것 때문에 러시아에서 폴란드로 뭐 천연가스 저 수출 안 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그다음에 뭐 저 대성에너지 네. 뭐 이런 것들이요. GSE 이런 것들 뭐 GSE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상한가도 좋죠. 대성에너지다. 예. 그렇게 움직였는데 자, 요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길게 강하게 뻗어 가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자, 요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저런 것들 한탁 같은 종목들 네.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었어요. 상한가에서 세호가인가 네호가 정도 그 정도 전까지 갔는데 이게 마이너스 20몇 프로로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고점에서 몰린 사람들 같은 아이고. 경우는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좀 이게 이런 쪽은 좀 이 종목 상담이 필요 없는 그런 프로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조금 이게 제가 그 부분만 좀 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여기서 뭐 또 오늘 저녁에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예, 뭐 또 러시아가 또 독일에도 안 해. 이래버리면 뭐 이 주가는 내일 더 올라가는 거고요.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면 밀릴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그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현재가에서 다행히 그 기준 잡을 수 있는 가격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7,600원 정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예, 좀 잘라내셔야 됩니다. 급등한 종목을 쫓아갔으면 이거는 분명히 뭐 손절에 대한 그런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같이 지켜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손절가를 치는 손절을 시행하는 그 가격대는 한 17,600원 정도로 보시고요. 예.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즉시 정리를 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뭐 좀 치고 올라간다라면 뭐 한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6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석유 살펴드렸습니다. 한 차례 시세를 강하게 좀 분출을 했던 종목이고 잠잠해졌다가 오랜만에 이슈 하나 터지면서 반짝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가격 구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17,600원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거기서 17,6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칼같이 좀 손절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해주셨고요. 17,600원 기억해두시고 만약에 지지를 해주고 좀 올라가게 되면 한 2만 원 부근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가격들 참고를 하시고 한국석유에서 손실 보지 않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땅꼬바님의 한국석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또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매수 가격이 가격이 좀 높아요. 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다행히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5%. 자, 그런데 데이터 솔루션이 사실 이 종목이 만 원 뚫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종목이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4월 5일자죠. 그때 고점이 9,990원이었고 그 이전에 아주 한참 전입니다. 2020년쯤에 그때 고점이 11,000원대 있었는데 자, 이 만 원에 매수하셨다면 얼마 전도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7,000원대지 머무르는 상황, 데이터 솔루션의 미래,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서백 전문가님,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만 원에 5% 갖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좀 힘들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최근에 아주 급등,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네. 말씀 주셨듯이 신정부 출범 이후에 네. 공약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예. 그 상승세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이 통합 그 업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지금 이 너무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과감한 결정이 좀 필요할까요? 7,200원 라인 예.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적 저점이죠.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예.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면 저는 다시금 만 원까지도 또 한 번에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1차 TF가 이뤄졌고 이제 2차 TF가 진행이 되고 네. 데이터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준다라면 네, 그런다면은 저는 다시금 반등세 보여줄 때 기회 줄 때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의 환승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을 살펴드렸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TF팀이 꾸려졌다 이런 이슈로 급등세를 탔는데 다소 또 잠잠해진 모습이었죠. 자,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되면 에서 급등세를 보이길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7,200원 요 라인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면요 그때는 좀 손절을 해주시든지 과감한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하고 한번 이슈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타나 준다면 그때는 매수하신 가격 그 부근까지 슈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점 같이 감안해 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카이님의 데이터 솔루션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김정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7,500원이고요. 30% 비중도 꽤 많으신데 자, 이 사연을 간단하게 딱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골치 아프네요. 눈물이죠. 아, 골치 아프다라는 말이 차트 여러분 보시면요 바로 공감되실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아, 이거 6만원 가까이도 같은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2만원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도 손실이 상당히 나 있는 구간, 게다가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골치 아픈 종목 앞으로의 저희가 대처 방법 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펴드리죠. 자, 전문가님 예.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데 희망이 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요게 작년 2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또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보호회수가 해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뭐 15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석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1년짜리가 가장 뭐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풀리면 또 막 나오잖아요. 매도 그렇죠. 물량이.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좀 이렇게 주가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아 저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요 기간들 요런 기간들은 좀 이렇게 챙기셨다가 그 기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1년이 이렇게 지나고 그 보호해서 물량들이 충분히 이렇게 나왔다라고 판단될 때 네. 그때가 좀 매수 시점이고요. 이 종목도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장이 돼서 좀 너무 갔어요. 자 이게 공모가가 2만 천 원입니다. 2만 천 원이었는데 뭐 더블로 시작했죠. 더블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4만 2천 원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5만 7천 원 넘게까지 5만 7천 7백 원까지 갔었는데요. 자 뭐 거기가 다였었죠. 이게 월봉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물린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빠져나왔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 물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종목은 좀 올라갈 때마다 상당한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종목을 이거 좀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도 조금 비싼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 특허를 반도체 장비 관련해 갖고 핵심 특허를 뭐 한 4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뭐 장비도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는 장비들도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매출을 좀 가세가 돼 준다라면 좀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게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이진 않거든요. 매출액도 워낙 들쭉날쭉합니다. 2019년도에는 뭐 한 260억, 269억 정도 나왔다가 2020년에는 또 뚝 떨어졌다가 17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작년에는 또 395억 정도 나왔다가 계속 들쭉날쭉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익성 부분들은 전에 뭐 비상장일 때 이때 당시보다 수익성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그때 그 전에 저 매출액이 줄었을 때 175억일 때도 18억은 흑자가 났거든요. 근데 작년에 395억을 매출을 했는데도 19억밖에 안 났습니다. 그 전에는 269억 정도 했을 때 98억 정도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뭐 수익성 부분들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조금 뭐 단기간에 그렇게 크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네. 지금 뭐 30% 이렇게 실어 놓으셨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그냥 기다려 보시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자, 뭐 일단 뭐 시장 분위기도 뭐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뭐 이게 좀 저 2,600포인트 정도 그쯤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요것도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할 텐데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한 2만 5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만 5천 원대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르스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2만 5천 원 정도까지 지수의 상승과 함께 반등이 나오면 그때쯤에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꼭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김정은님의 오르스 테크놀로지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유서백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손이 나가는 시장인가요? 아니면 네. 좀 멈칫하게 되는 그런 시장인가요? 멈칫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손이 나가다도 네.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외국인들 수급 불안정 이 부분을 꼽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예. 이제 기관, 외국인, 이 메이저들과 동승을 해야지 싸워가지고는 개인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펀더멘탈이 좀 튼튼한 이런 종목들을 집중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잘
시장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이런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들은 정말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확실하게 정하고 되게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의 내일자 전략 그 포인트 좀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뭐 오늘 시장을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면 네. 그 전저점, 그러니까 2600포인트 근처에 있는 저점이죠. 자, 그거는 지켜준 시장이었어요. 자, 뭐 즉 여기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이때는 뭐 장중에 잠깐 깨기도 했었죠. 근데 3월 달에도 마찬가지 그 2600포인트는 지켜줬고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양성 캔들이 나오면서 그 자리는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그 투자의 신 시간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2600포인트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런데 그때 매수를 했다가 이 2600포인트를 그러니까 전저점 2500 정확히 얘기하면 2591포인트가 되겠죠.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일단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저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보다 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기대되는 기대 수익률이 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뭐 오늘 캔들을 보게 되면 전저점은 좀 지켜줘야지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투기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탁 같은 종목들, 사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 위에서 굉장히 좀 심하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의가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게 되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즉 시장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태는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단 종가 기준으로 2591포인트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뭐 2630포인트 이쯤 됐으니까요. 장중에서는 뭐 2515포인트였지만요. 2615포인트였지만 네. 이게 손절을 친다고 하더라도 불과 뭐 1점 몇 프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종목별로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섹터별로 보신다라면 차기 정부, 그러니까 요즘 되는 쪽이 이쪽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되는 인플레 관련 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또 네. 차기 정부 그 저 정책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 정책 관련 주들도 올라간 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조정 잘 받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유세벽 전문가님 오늘 뭐 소감이 좀 어떠신지 앞으로 각오라든지 뭐 한 말씀 좀 들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모습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서 예. 정말로 쉬운 진단 이 이름에 걸맞게 정말 예. 쉽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벌써 좀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